자, 내놔. 118D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뿅! 제가 새롭게 시작한 컨텐츠 차 내놔. 제가 가진 차를 다 팔았기 때문에 구독자님들의 차를 뺏어서 제 맘대로 튜닝하고 제 맘대로 바꿔서 여기저기 타고 다니는 정말 사심 충만한 컨텐츠를 할 수 있죠. 그 컨텐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18D 제 동생의 차를 샥 뺏어다가 제 취향의 썬팅을 하고 제 취향의 라이언을 빠바바바바 꾸며놨죠. 오늘은 뭘 할 거냐면 118D 주행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어디냐고요? 여기는요, 강원도 영월. 아니 무슨 주행 리뷰를 이렇게 멀리 100km가 넘게 달려와서 찍느냐 하실 텐데, 제가 여기에 사실 취재차 왔거든요. 어떤 걸 취재했는지는 영상 마지막에 보여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저와 함께 118D 주행 성능 보러 가시죠. 출발.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118D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요. EI 소형이잖아요. E급의 차량들은 대부분 전륜구도로 나오는데 BMW가 EI를 출시 당시에 나는 뭔가 다른 소형의 칩을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EI는 후륜구동입니다. 후륜구동과 전륜구동의 뭐 차이는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실제 운전자 입장에서는요, 얘가 후륜구동을 택했기 때문에 뒷자리가 좀 좁고 트렁크가 좀 좁다라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탔던 게 골프기 때문에 골프하고 비교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더라고요. 골프보다도 확실히 좁습니다. 다만 후륜구동을 택해서 얻어지는 이득들, 특히 주행감들, 골프하고 비교가 안 돼요. 골프는 또 굉장히 이게 높았잖아요. 그에 비해서 납작 눌러놓은 듯한 118은 상당히 날렵하고 코너링도 좋습니다. 무게배분도 5:5, 이게 1시리즈 맞아 할 정도로 주행성능이 꽤 훌륭합니다. 아무래도 마력 토크가 비슷하다 보니까 제가 운전하면서도 계속 골프랑 비교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8년 당시 BMW의 그 판매량의 5분의 1이 1시리즈일 정도로 얘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차량이고요. 2020년형 118D부터는 또 전륜으로 바뀌어요. 뭔가 BMW가 세상과 타협을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후륜인 118D 꽤 선호합니다. 다만 이제 눈이 오면 조금 힘들겠죠. 눈이 오면 레일을 타야 되나? 버스 타려고요. 버스 타면 됩니다. 자, 이제 내비게이션 살짝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제 동생한테 요거 유심 칩은 내가 친누나로서 기부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 내비게이션 성능 너무 좋습니다. 상당히 해상도도 훌륭하고요. 전차주가 요거 되게 잘해놓은 것 같아요. 전차주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동 걸고요. 참고로 시동은 버튼식입니다. 8단 변속이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주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아무래도 마력이나 토크가 비슷한 제가 그전에 탔던 골프하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0년 이 당시에 그 유럽 C세그먼트의 강자는 폭스바겐 골프나 포드 포커스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걔들은 전부 전륜입니다. 해치백으로 나온 아이들, 소형으로 나온 아이들 전부 전륜인데 BMW 118이 후륜이잖아요. 차별화가 확실하게 되는 특성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또 재밌는 게 사람들의 호불호가 정확하게 갈립니다. 뒷공간이, 후륜은 아무래도 뒷공간이 조금 더 전륜에 비해서 좁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확실히 골프보다도 좁습니다. 그리고 골프보다도 낮습니다. 그래서 체감으로는 상당히 좁아요, 골프에 비하면. 그 상당히 좁은 걸 어디서 상쇄시켜주냐면 코너에서 상쇄를 시켜줘요. 후륜구동이 그 주는 승차감도 있지만 주행감, 그리고 코너링을 상당히 민첩하게 빠져나가는, 언더가 상당히 덜 나는 이런 주행 특성들이 후륜에서 오는 불편함과 눈길, 빗길에서 좀 더 취약함과 상대적으로 실내 공간이 좁음을 모두 상쇄시켜줍니다. 운전하는 게 굉장히 재밌어졌어요.
제가 장거리 출장을 많이 가는 편이거든요. 취재를 위해서도 가고 아나운서기 때문에 행사 사회도 보러 가고 뭐 이러는데 장거리 출장 갈 때 골프 끌고 가면 조금 심심하고 좀 답답했거든요. 얘는 오늘 강원도까지 오는데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꽤 재미있는 주행 질감을 가진 차량입니다. 그래서 118이 이 정도인데 M1, M2는 얼마나 재밌을까 이런 기대를까 BMW라는 브랜드에 대한 기대를 같이 하게 되는 차였고요. 그리고 무게 배분이 얘가 5대5예요 밸런스 상당히 잘 나온 차량입니다. 이 밸런스 좋은 차량을 모을 때의 특징, 내가 운전이 좀 늘었나? 이렇게 코너를 내가 샤프하게 도나? 이렇게 자신감을 막 좀 주거든요. 그게 뭐가 그러냐, 박스터가 그런 느낌이에요. 박스터가 상당히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제가 SLK를 타다가 박스터를 딱 타자마자 느낀 건 나 운전을 이렇게 잘했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참 운전하기 좋았거든요. 얘도 그렇습니다. 골프를 타다가 갑자기 얘를 타니까 무게중심, 밸런스, 후륜, 운전이 상당히 재밌어져요. 그래서 이 차량은 소형을 택하지만 운전하는 재미도 포기할 수 없어. 하지만 가격도 그렇게 비싸면 안 돼. 연비도 놓칠 수 없어. 이런 욕심쟁이 분들에게 상당히 이쁨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2020년형 118D 같은 경우에는 후륜을 포기했어요. 현실과 타협해서 전륜구동으로 갑니다. 새로 나오는 118D 신형은 전륜이고요. 제 동생처럼 이렇게 중고차를 사시면 후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변속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얘는 8단이고요. 골프는 6단이에요. 변속이 좀 더 잘게 쪼개져 있다는 거는 이게 다운을 했을 때 혹은 변속을 했을 때 뭔가 변충이 조금 더 적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부드럽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얘는 참 괜찮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참 괜찮구만. 자, 이제 단점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겠습니다. 사실 이야기하면서 단점 다 나왔어요. 후륜이라 눈길 비길이 취약하다. 그리고 이 차량 실내 공간이 이 동급의 차량들에 비해서 조금 작은 편이다. 그리고 그 밖에는 기왕이면 운전하는 재미를 주는 차량이면 페달 시프트 좀 달아주지라는 118에 너무 많은 걸 바라나? 이런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깜빡이가 조금 심각합니다. 깜빡이를 넣고요 차선을 옮기잖아요. 안 꺼져요. 차선을 옮겨도 안 꺼집니다. 이게 손으로 이렇게 중심을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깜빡이가 자동으로 꺼지지 않아요. 보통 이제 좌측 깜빡이를 넣고 좌측으로 핸들을 틀면 이제 깜빡이가 꺼지잖아요. 얘는 그러지 않는 게 그게 좀 단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은 사이드미러 시야각이 상당히 안 좋다는 건데 이거는 전차주가 광각미러로 바꿔가지고 사이드미러는 좋네요. BMW를 제가 예전에 320D를 구입해서 상당히 튜닝을 많이 해서 탔었거든요. BMW 차주들만의 즐거움 중에 하나가 코딩입니다. 탈옥을 하는 건데 이 차는 전차주가 차를 상당히 아는 친구였나봐요. 코딩을 해놨어요. 대표적인 코딩이 뭐가 있냐면 이 사이드미러가 후진을 넣게 되면은 바닥을 이렇게 보여줘요. 바닥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너무 바닥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예를 들면 30도쯤 기울여서 바닥을 보여주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게 너무 불편하니까 코딩을 해서 그 기울이는 각도를 좀 줄이는 거죠. 한 15도 정도 그런 부분 코딩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 차는 수동 시트라서 그 기능이 안 드는데 코딩으로 뭘 할 수 있냐면 내가 운전하기 위해 맞춰놓은 자세로 시동을 거는 순간 그 자세로 이렇게 엥 되는, 아니면 도어를 여는 순간 그 자세가 되는 요런 거 요런 거를 맞출 수가 있는데 이 차는 수동 시트이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공조기 같은 경우에 내가 만약에 열선 시트를 켠 채로 시동을 껐으면 그 다음번에 다시 시동을 걸면 열선 시트라던가 그 다음 공조기 뭐 한 칸 뭐 요렇게 그대로 메모리 됐다가 켜지는 요런 게 코딩으로 가능합니다. 이걸 왜 이렇게 아느냐, 제가 예전에 BMW 동호회 생활을 할 때 코딩을 한창 열심히 배웠어요. 코딩 동호회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제 차를 제가 직접 코딩하겠다고 이렇게 커넥터 꽂고 노트북으로 하다가 차가 벽돌이 됐어요.
어, 계기가 안 먹어! 그래가지고, 어, 진짜 이 차 큰일 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엄청 걱정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 그래서 코딩은 아마추어가 함부로 손댈 거는 아니더라고요. 어, 제가 한번 제 차를 벽돌 만든 경험이 있어서, 코딩, BMW 운전대를 몇 년 만에 다시 잡으니까, 그때 기억이 상당히 새록새록 솟아납니다. 이게, 우리 왜, 오래된 이야기 있잖아. 디자인은 벤츠, 운전은 BMW. 아주 틀린 말은 아닌게요. BMW 그 주행 질감만에 아주 그 독특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상당히 이 BMW의 주행 느낌 좋아하거든요. 어, 핸들 반응도 상당히 민첩하고요. 어, 그냥 내가 얘기하는 대로 차가 참 잘 따라와주는 굉장히 충실한 강아지와 함께하는 여행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어, 상당히 좋습니다. 벤츠는 약간 고양이 같고요. BMW는 약간 강아지 같아요. 어, 무슨 느낌인지 알죠? 알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주행에 대해서는 대강 말씀을 드렸고요. 어디까지나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그리고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이라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아, 집이죠. 물론 집에 가야죠. 근데 지금은 이제 방일회장국 가고 있어요. 어, 기왕 강원도에 왔으니까 강원도의 유명한 해장국이 딱 그 어? 전날 술 먹지 않아도 어, 해장이 되는 바로 그 맛. 근데 아까 이제 해장국 앞을 싹 지나갔는데 해장국집 앞에 차가 제법 서 있더라고. 이런 얘기는 오늘 영업을 한다는 거거든요. 해장국! 해장국 먹자! 해장국! 우와! 방일해장국! 도착! 문 닫았을까 봐 걱정했는데 앞에 차가 많은 걸로 봐. 영어 같습니다. 해장국을 먹자! 아! 아 이게 뭐야! 휴일입니다. 아, 방일해장국 먹고 싶었는데 아 앞에 차가 있어서 속았어요. 그냥 휴게소나 가겠습니다. 아 오늘 되는 게 없구만. 오 경고등 떴어요 여러분. 엔진오일 레벨 빠른 시일 내에 엔진오일을 1리터 보충하시오. 이게 여러분 이 종특이라고 해도 될 만큼 118D의 미세누유 이야기가 꽤 많습니다만 전차주가 분명히 한 달 전에 엔진오일 갈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엔진오일 경고등이 사자마자 이틀 만에 떴다는 건 이건 좀 상당히 심각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번 그 차내놔 118D 편은 3부로 끝낼 생각이었어요. 1부에서 썬팅하고 라이언 꾸미고 2부에서 시승기 찍고 3부에서 앞에 범퍼 깨진 거 수리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야 이거 미세누유까지 잡으면 4부까지 갈 것 같은데 어 다음 차량 벌써 섭외했는데 다음 차량 또 재밌는 차 섭외를 했거든요. 다음 편은 제가 또 기가 막히게 차량을 제 취향으로 또 꾸며서 한번 타보려고 하는데 어 이거 엔진오일 이거 미세누유 요거는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하나 믿고 차량 맡겨주세요. 요런 것도 또 제가 소소하게 잘 해결을 해드립니다. 제가 또 소소 튜닝 소소 정비의 또 달인 아닙니까. 아 요거 한번 네 카센터 가야지 뭐 내가 어떻게 잡아 이거. 자 진짜 저는 이제 휴게소로 가고요. 오늘 시승기 봐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소소하지만 남의 차 뺏어서 한번 타보는 컨텐츠 차내놔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그런데 이하나는 대체 강원도를 왜 간 거야?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계속 봐주시면 이하나가 뭘 취재했는지 나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갈게요. 여러분 영상 끄면 안 돼요. 안녕. 뿅. 황금 같은 주말 이하나가 강원도 영월까지 시승 코스를 잡은 이유 공개합니다. 요즘 캠핑카만큼이나 농막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내 손으로 직접 나만의 농막을 지을 수 있다면 대박이죠. 이곳은 단순한 건축 교육뿐 아니라 내 집을 직접 짓는 엄청난 프로젝트가 실행되고 있는데요. 건축주가 참가비를 내고 직접 자기 집을 지어가는 과정입니다. 내 집을 내 손으로 지어보겠다는 로망이 있는 분들의 꿈을 이루는 시간인 거죠. 또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임산물, 목재 등 산림자원을 활용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산림 분야 사회적 경제기업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하겠죠? 오늘 제 취재 어떤가요? 괜찮다 싶으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뿅! 아우 내 팔자야! 아유...
내가 왜 이 컨텐츠를 시작해가지고. 아, 이거 분명히 내 사심 채우는 컨텐츠였는데 어느 순간 이하나 고생 컨텐츠가 되었다. 엔진오일은 필수품. 협찬 안 들어옵니까?